에브리 서울 패션 위크. 빨리 끝내야겠다. 끝나고 제일 잘 있는 사람. 당연히 지기죠. 부모님 도움 안 받고 혼자 자수성가하는 게 꿈이라서. 근데 또 하필 패션. 옷을 되게 좋아해요. 이렇게 보여도 옷을 되게 좋아합니다. 제일 자신 있는 것도 패션이고. 네. 옷 제일 잘 입는 사람. 아, 애들이죠. 패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저는 누나라고 생각해요. 옷 보면 그 시절의 누나가 생각이 나고 젊게 느껴져요. 엄마가 동대문에서 구매는 딱 해줬잖아요. 하나도 옷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한국적 색깔 같은 거 만들고 싶어요. 올림픽 때 어디가 신경 제일 많이 썼어요? 가방이랑 운동화, 가방이 그냥 안 달고 다니면 허전하더라고요. 그 꾸미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. 이거 몇 살 때부터 하신 거예요? 내가 이제 지금 23살이니까 40년도 넘었죠. 힘들어도 됐죠. 그래서 내 직업에 불편을 가진 건 없고 내가 항상 자신을 갖고 일을 했죠. 내 일이 조직이니까 옷을 수선이 해줬을 때 사모님 너무 예뻐요 하고 안 받고 싹 돌 때가 가장 기분 좋아요. 내가 일을 해줘서 그 사람 몸에 딱딱 맞으니까 나도 기분 좋고 손님도 기분 좋고. 이거 하나만큼 자신 있으시겠네요. 일을 하는 건 자신 있죠. 언제나 음악, 언제나 아름답게, 언제나 스스로 해드립니다. 패션이 뭐라고 생각해? 패션이요? 패션은 어려워요.